최근 우리 공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전투기가 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21일 공군의 미들급 주력 전투기인 KF-16 한 대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에만 무려 6대의 공군기가 여러 결함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KF-16 계열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한 것은 물론 공군의 각 비행단에게 작전에 투입될 착전기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는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한데요. 이 원인은 바로 공군 전력의 노후화입니다. 현재 공군 전력의 노후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냉전 초기에 쓰던 환갑이 넘는 전투기를 띄우는 북한보다야 낫지만 한국도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전술기가 수두룩합니다. 당장 이번에 떨어진 KF-16만 하더라도 초도기가 1994년 피스 브릿지 2 사업으로 도입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군의 전술기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FA-50, KF-21 등 국산기의 수량을 높여 미들급 이하의 작전기를 국산 신형기로 완전히 대체하고 이참에 하위급 전투기의 수량을 늘려 약화된 공군 전력을 혁신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개혁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미국의 갑질과 독자 엔진 기술의 미숙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지난 1월 4일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A가 서산 비행장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항법 장치를 비롯한 각종 장치의 이상으로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종을 맡은 배소령이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건데요.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했으나 이 사고로 우리 군의 정비 태세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우리 공군의 KF-5 전투기가 추락했고 전투기를 조종하던 심소령이 순직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언론에서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고가 났다며 우리 공군의 무능을 성토했는데요. 이에 군에서는 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사천시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KT-1 두 대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기체에 탑승했던 비행교수 두 명과 교육생 두 명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F-4E 전투기 한 대가 급작스럽게 발생한 엔진 화재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가 비상탈출에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 공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야말로 지하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충주 중원 비행장에 본부를 두고 있는 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이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며 밑바닥 아래 또 밑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있었던 KF-16의 비행금지를 보고 또 대충하는 척만 하려는 것이냐며 화를 내는 이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우리 공군에 대한 인식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공군의 만연한 비리나 공군의 실책으로 보는 이상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뭉뚱그려 치부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번 공군의 전술기 추락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최근 벌어진 추락 사고들을 상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F-4, KF-5, KF-16의 추락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F-35A 추락 사고는 우리 정비사들이 손댈 수 없게 꼼꼼히 봉인된 미제 첨단 기기의 결함 때문이므로 사실 우리 측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사건은 전부 우리 군의 정비체계와 관계가 깊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올게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표적 원인이 바로 부품 부족입니다. 사실 국군의 F-4, F-5는 2000년대 후반 퇴역하기로 예정됐던 기종입니다. 그러나 IMF로 차기 전투기 사업이 지연되고 F-15K 사업으로 다시 전투기 도입이 재개될 무렵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퇴역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F-X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면서 다시 한번 퇴역 일정이 크게 조정됐는데요. 결국 두 기종의 퇴역은 원래 계획보다 무려 20년이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품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두 전투기의 부품을 생산하던 회사가 이익이 되지 않는 부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도산해버리면서 생산된 부품만 가지고 전투기를 유지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요. 거의 20년 전 F-5 정비병으로 근무했던 이에 따르면 이미 그 무렵부터 부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퇴역한 기체에서 엔진 등 내부 부품을 탈거하는 일이 잦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전투기가 제대로 뜰 리가 없습니다. 되려 여태껏 구닥다리 전투기들이 무사히 운용되고 있었던 게 기적인데요.
이는 이번에 추락한 KF-16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16 전투기는 F-16의 국내 라이선스판입니다. 한국은 1982년 피스브릿지 사업으로 F-16CD 그러니까 블록 32형 40대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F-16PB 풀어서 필승 보라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미그-29 도입으로 고작 40대로는 제공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게 뻔했습니다. 블록 32형인 F-16PB로는 AIM-120 암람과 AGM-88 함 등 첨단 무장을 운용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숫자도 모자라 아무래도 미래 전력으로는 부족한 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1983년부터 대한항공과 함께 F-16 전투기의 라이선스 생산을 준비했고 1992년부터 각종 첨단 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블록 52 사양의 KF-16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마침내 초도기 생산에 성공하면서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군 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는데요. 그런데 딱 30년째 되는 2023년 기준이라면 KF-16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이 극심한 2022년 12월 동북아 정세에서 기존 KF-16은 주력 전투기로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의 KF-16은 전자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레이더, 엔진, 무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KF-16을 F-16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인 F-16 바이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각종 장비를 첨단으로 교체하고 기고를 보강해 KF-16을 10에서 20년은 더 써먹겠다는 건데요.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F-4, F-5와 달리 F-16 바이퍼는 인기가 많습니다. 폴란드, 대만 같은 중진국에서 신형기를 주문했고 주문을 받은 록히드 마틴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을 정도로 쌩쌩한 현역입니다. 따라서 블록 72 사양으로 개량된 KF-16은 앞으로 10에서 20년은 우리 공군의 주력기로 쓸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갑질입니다. 앞서 전한대로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 바이퍼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중견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전투기 중 같은 가격대에서 가장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본 성능도 우수한 전투기가 바로 이 F-16 바이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군용기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자였던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뻥스펙 러시아 전투기를 값싸게 구하느니 비싸지만 제값 하는 미제 전투기를 사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생긴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주변국의 행패를 부리면서 F-16 바이퍼의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30년이 지나더라도 KF-16의 부품 단종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품 F-16 바이퍼의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각종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F-16을 구입하는 나라들은 록히드 마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고 불평합니다. 일례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안보적으로도 불안한 대만은 누가 봐도 덤터기인 막대한 돈을 내고 F-16 바이퍼를 사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한 F-16 바이퍼의 가격이 한국의 카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KF-21의 예상 단가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인데요. 이는 달리 말해 우리가 개조한 KF-16의 부품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갑질을 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 대체 얼마를 달라고 할지 걱정일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국산 전투기 도입론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F-4와 F-5를 FA-50으로 대체하고 F-16과 KF-16-160대를 장기적으로 KF-21로 대체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KF-21의 양산 수량을 120대에서 300대까지 늘리고 FA-50을 최소 100대는 더 도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FA-50의 크기가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FA-50은 매우 훌륭한 로우급 전투기입니다. 훈련기 기반이라 신참 파일럿의 적응이 쉽고 미들급인 KF-16, KF-21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유지비가 저렴해 초계같이 빈도가 높은 단순 출격이나 고성능 전폭기가 필요 없는 근접 항공 지원에 쓰기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군이 시급히 대체해야 할 F-5 계열 전투기를 대체하는 데는 FA-50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FA-50이 좋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FA-52 훈련기 기반이다 보니 크기가 작습니다. 최대 무장탑 재량이 약 4톤 정도에 불과한데요. 반면 국군이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는 구형 전투기 F-4 팬텀2는 거의 50년이나 된 기체임에도 무장탑 재량이 7톤이나 되는 대형기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국가가 적어 미국 전투기이지만 국산 전투기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F-4 개발사조차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한국군의 F-4 매뉴얼을 참고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천룡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에
F4 팬텀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F4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KF-21의 양산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예산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입 비용은 물론 전투기를 출격할 때마다 소모되는 유류와 소모되는 부품의 가격을 생각하면 F4를 KF-21로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사실 KF-21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현재 KF-21에 사용되는 엔진은 미제 F414 엔진입니다. 국내에서 절반 이상의 부품이 생산되는 라이선스 버전이라 100% 외산은 아니지만 아직 핵심 소재와 엔진 부품은 미국에 공급받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군 입장에서 KF-21은 성능을 개선하고 국산화율을 높인 KF-16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정답은 주요 핵심 장비들을 국산화해야 합니다. A4 레이더, 무장, 스텔스 기술, 엔진까지 이 모든 걸 완벽히 국산화한다면 국제정세나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군의 전투기 가동률이 오락가락하는 황당한 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 현재 우리 군 기술진은 수년 내 1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쓰는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 X를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라매 블록2의 양산이 끝날 2030년대까지 KF-21 보라매가 다수의 가오리 X를 조종하는 멈티 기능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모든 항공 역량을 총동원해 오직 미국만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궁극의 6세대 전투기를 한국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개발할 계획도 추진 중인데요. 부디 우리 기술의 고도화가 모두 성공해 더 이상 올해처럼 우리 파일럿들이 무의미한 참사로 희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매국행이다. 요새 대한민국이 미국에 10만 발이 포탄을 수출한 것을 두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쓸 탄약도 없는데 10만 발이나 되는 탄약을 수출해서 우리와 사이가 좋은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그리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정세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더 유지될 게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1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여러 석학들은 세력전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세력전위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힘이나 패권을 가진 국가가 기존 패권국에서 다른 패권으로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의 막대한 빚을 진 영국이 인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식민지를 독립시키면서 미국의 패권을 내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리고 이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지는 해였습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의 처참한 실패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이 크게 추락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각기 천연자원과 인구를 앞세워 크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한때 중국어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을 주장하던 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유일 패권은 아직도 견고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이웃이자 잠재적 위협인 중국 역시 최대 장점이었던 인구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에 접어들며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전했던 러시아는 미국은커녕 미국의 지원 물자를 조금 제공받은 우크라이나조차 이기지 못한 채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방식을 사용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출산율 역시 꾸준한 이민 덕의 선진국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구상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역시 세계의 모든 인재가 미국으로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미국의 패권이 공고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놓고 미국의 요청에 반기를 드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란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필요도 없는데요. 지난 10일 미국의 대표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미국에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수출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 지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미국에 포탄을 수출했을 뿐이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한국산 포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런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수개월 전에 있었던 미 정부의 발표입니다. 지난 8월 미 정부의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탄약을 지원하면서 미군의 탄약 재고가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달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포탄의 규모에 비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탄약 생산량을 최대한 늘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현재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더라도 매해 생산 가능한 155mm 포탄의 수량은 겨우 연간 3만 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단 2주 동안 각종 포탄 3만 발을 소모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포탄 생산량이
우크라이나의 소모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가진 미국이 고작 포탄을 만들 역량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뒷배경을 잘 살펴보면 현실이 그런데요. 사실 미국은 지난 20년간 155mm 포탄을 거의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재래식 탄약을 생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본토와 인접한 국가 중 적대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미군은 한자리를 지키며 방어를 하는 군대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적을 처부수기 위해 미친 듯이 기동하는 군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자주포나 곡사포보다는 항공폭격과 전투헬기를 이용한 항공지원을 선호합니다. 특히 아프간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고산지대가 많은 아프간의 특성상 곡사포병은 산맥에 가로막혀 제대로 적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헬파이어 미사일을 쏟아붓는 아파치 공격헬기나 MQ-9 리퍼 같은 무인기와 미군이 자랑하는 F-15, F-35 등 각종 전폭기들을 입체적으로 기동하면서 미군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화력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곡사포탄인 155mm 포탄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생산시설 역시 꾸준히 축소됐는데요. 결국 2022년 미국은 매해 수백조 원의 국방비를 쓰는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임에도 그다지 생산이 어렵지 않은 155mm 포탄은 한 해에 고작 3만 발 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포탄 재고와 생산력이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소모한 막대한 탄약 재고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155mm 포탄의 수량은 수백만 발에 달합니다. 또 매해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로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방부는 무려 210만 발의 탄약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대로 생산이 진행됐습니다. 대략 한 해마다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155mm 포탄의 양이 미국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3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실제로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생산한 포탄의 수량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2022년 11월까지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서 튀르키예 군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한 T-155 프루트나 자주포로 시리아 정부군을 맹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튀르키예 군이 사용했던 포탄 중 상당수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우리 기업들이 튀르키예 포탄을 수출한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우리 기업들이 무려 10만 발의 포탄을 군에 납품하면서 별도로 포탄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에서도 세부 항목으로 K9 자주포가 쓸 포탄을 한국에게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을 제공할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는 포탄을 한국에게 수입해 재고를 메꾸고 메꿔진 그 재고만큼 다시 우크라이나에 미제 포탄을 공급하는 돌려막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 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게는 상당한 이점이 됐습니다. 우선 먼저 돈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수백만 발의 탄약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보여주는 상징임과 동시에 엄청난 골칫덩이입니다. 원인은 막대한 노후 탄약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포병은 탄약의 재고가 엄청난 만큼 매해 생겨나는 노후 탄약의 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훈련으로 탄약을 아무리 소모해도 재고가 워낙 크다 보니 쓰지 못하는 탄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산량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전시 비축분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일정 이상의 포탄이 생산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재고 탄약을 구입하면서 이 고질적인 문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낡은 탄약을 미국에 넘기고 미국에 받은 달러로 새 탄약을 채워넣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탄의 노후화 문제가 해결되자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외교 문제인데요.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러시아가 한국에게 우호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며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염려해 포탄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미국과 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에서 함부로 미국의 편을 들다가 대한민국이 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판단은 아닙니다. 싸움의 승자가 명확하지 않다면 중립을 지키는 게 맞지만 승자가 아주 분명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승자 편을 확실히 도와주는 게 국익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게 너무 확신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몇몇 자료를 보면 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제 러시아는 군사, 경제 모든 분야를 통틀어 국제사회에서 끝장났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강의 군대가 증발했고 서방과 대결하면서 천연자원의 판로가 끊겼습니다. 특히 가스 수출이 차단된 게 굉장한 치명타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때 유럽이 탈탄소, 탈석탄을 추구하며 러시아산 가스를 찾았으나 이번 전쟁 이후로는
원전이나 수소발전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면서 러시아 가스를 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석유와 가스 등 러시아 경제를 떠받치는 화석 에너지의 수요가 향후 10년 안에 급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식물 상태에 빠집니다. 서방의 계속되는 제재와 수출의 급감, 청년 인구의 전멸로 그들이 자랑하던 군대를 복원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커다란 제2의 북한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세계 최대 인구대국의 자리를 인도에게 내줬으며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한 인구 통계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 7월 공개된 UN 인구 예측에 나온 합계 출산율을 바탕으로 간단한 그래프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인 빨강색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추락하면서 미국인 주황색에게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중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악명이 높은 대한민국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매우 놀랍게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상승했습니다. 꾸준한 이민과 전 세계 엘리트들의 유입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수 10년 안에 미국과 중국의 인구가 역전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무려 1992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꾸준히 유지되던 추세가 갑자기 바뀔 대사건이 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인구, 경제, 기술, 국방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고 미국에 대항하던 중국과 러시아는 처참하게 몰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밉보인다는 선택지를 고른다는 건 그리 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맹신하고 종미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독주체제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가올 중국의 몰락과 그에 따른 북한의 붕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뜻대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주강군의 육성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완벽한 자주강군이 확립되면 오히려 이 격변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2 흑표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생산 속도에 놀란 전 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 업체들은 1년에 총 몇 대의 K2, K9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K2는 1년에 100에서 150대, K9는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략적인 추측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물량은 전 세계 방산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50의 생산 속도는 고정익동의 두 개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TA-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카이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FA-50의 기본 모델인 TA-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엇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 생산은 걸핏하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0사양인 FA-50PL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10식 전차의 제식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비참한 생산 능력으로 10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연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1선 부대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정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 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10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10식 전차가 한 달에 한 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제로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는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50 경공격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 흑표 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있대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납품 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가 납기일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 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 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K9을 수출할 때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도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더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투터온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 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 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적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 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체계의 생산 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땅에서 생산 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신화라는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 인터넷과 가상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불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립의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 세계 방산 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을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2 흑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갑 장비 조립의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 가공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대비 74%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강점은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 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능력의 기술직 군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정비창은 지상 무기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창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체계들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에 재출고됩니다. 즉 K1 전차가 육군종합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 정비를 끝낸 무기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2나 K9도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급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영상의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초도 물량이 바로 이 창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 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 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 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체계를 개량할 예산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